8월에 첫 줄을 장식한 호주오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승전이 펼쳐진 호주오픈의 마지막 날, 대한민국의 선수단은 여자단식과 여자복식, 그리고 남자복식 세 종목에서 경기를 치렀고, 남자, 여자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금부터 결과를 같이 살펴보시죠. 여자단식의 김가은 선수가 호주오픈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미국의 데이웬장 선수와 파이널 게임까지 가는 혈투를 펼쳤지만 아쉽게 패한 자신의 생애 첫 월드투어 우승을 다음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첫 게임 멋진 세팅 승부에서 승리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두 번째 게임 중반 이후부터 상대의 움직임은 살아난 데 비해 김가은 선수는 페이스를 다소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승리를 내주었는데요. 아쉬운 준우승이지만 분명 크게 발전된 모습을 보인 김가은 선수이고 체력 및 멘탈 관리 등 보완할 점 또한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보여지기에 김가은 선수의 월드투어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가은 선수 이번 대회 정말 멋졌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소영 공이용조가 중국의 유망주 조합인 리우셩슈 탄닝조를 꺾고 호주오픈 여자복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일본오픈부터 무너질 것 같지 않는 탄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김소영 공이용조, 다양한 승리의 요인이 있지만 이번 호주오픈 결승에서는 김소영 선수의 드롭샷이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상대의 수비 집중력이 극도로 올라간 순간 절묘하게 퍼를 찌르는 김소영 선수의 드롭샷 타이밍은 치열한 분위기 속 기세를 내주지 않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30이 넘은 베테랑의 라인에 속하게 된 김소영 선수. 큰 대회들을 앞두고 베테랑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을 계속 응원합니다. 남자복식의 강민혁 서승재조가 일본의 호키 고바야시조를 꺾고 호주오픈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남자복식의 우승, 강민혁 선수의 신들린 전입 플레이가 돋보였는데요. 많은 팬들도 강민혁 선수의 발전된 기량에 감탄하는 의견을 내비칠 정도로 이번 강민혁 선수의 스텝업한 모습은 놀라울 정도인데요. 현재 세계 무대에서 특출나게 앞서나가는 페어가 없는 남자복식계에서 스텝업해버린 강민혁 서승재조의 폼은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을 앞둔 현재 그야말로 시기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빅 이벤트들이 기대가 안 될 수 없죠. 과거 대선배들이 오랜 기간 최정상에서 활동해오던 남자복식, 잠시 주춤했지만 이 기세라면 선배들의 기운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민혁 서승재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팀 선수단의 호주오픈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선수단은 약 2주간의 휴식기 이후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세계선수권대회도 배드민턴과 함께하세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